말씀 사도행전 봅시다. 13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전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지, 또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또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응하고 있으며 또 응해져 가고 있는지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대로 써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눈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현재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또한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하나님으로 이 한 시간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에서 하신 일들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없다고. 인간들은 이성이라는 것은 자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지 있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감지할 수 없으니까 그 감지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이 역사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보이는 모습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뭐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13장부터 이제 분기점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그 뭡니까? 전도하는 그 내용이 12장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1장에서 12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것 같으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인 전도를 하는 것이고, 유대인 전도를. 그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누구를 사용했느냐? 베드로를 사용했어요. 베드로, 요한과 다른 사도들을 사용했어요.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열두 사도의 의미를. 근데 그 열두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이 됐잖아요. 가룟 유다하고 결혼이 돼서 그 결혼된 그 자리에 누구를 배웠다 그랬어요? 마띠아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띠아는 예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왜 그런데 하나가 결혼이 됐는데 결혼이 된 그 자리에 막대하를 빨리 충원을 했느냐면은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뭡니까 성령이 이제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성령 오심으로 신약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약 교회는 구약의 열두 지파를 대신하는 열두 사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결혼이 됐는데 그 자리를 빨리 맞대하를 이제 충원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서 그게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뭡니까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혈통으로 난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그 좀 교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그 교회를 상징적으로 열두 사도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띠아는 열두 사도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뽑은 사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마띠아를 열두 사도 속에 끼워 넣었다가 거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똑같이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밤의 세계에서 바울을 찾아가서 불러내셔가지고서 그래서 그 바울을 열두 제자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마띠아는 사도 바울을 앉히기 위한 하나의 후보 선수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있는데 경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은 됐는데 주전 선수가 한 명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작은 이제 킥오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후보 선수를 하나 끼워놔가지고 킥오프 시작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선수가 오니까 후보 선수를 빼버리고 주전을 그 자리에 앉힌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이지 그들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뭡니까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열두지파 나오잖아요. 열두지파. 그러니까 그 열두지파를 그 사람들 문자적으로 생각을 이해해가지고 뭐 단지파하고 좀 무슨 지파들 쭉 이야기를 한다. 열두지파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열두지파들이 뭐 다 회복이 되면은 뭐가 온다 그러더라고. 재림한다 뭐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신약에는 구약적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구약적 그런 열두지파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베드로도 볼 같은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은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 이야기는 결국 뭐냐? 열두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계승한 자들이 모두가 뭐가 되느냐? 열두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열두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열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묵시에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 속에 만든 것이 열두지파예요. 열두지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열두리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늘의 삼위 하나님 삼과 이 땅의 동서남북 사자와 이 땅의 숫자 사자 3 곱하기 4 이래서 12 그렇게 해서 열두지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편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열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열둘. 그리고 우리가 이 1년이라는 이 사이클도 12달로 이렇게 그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 12달이라는 이 1년이라는 이 사이클이 온 역사 사이클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1년이라는 이 12달을 또 우리가 주간으로 따질 것 같으면 뭡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해서 7사이클로 돌아가죠. 그럼 뭐냐? 온 세상 역사가 1년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데 이 1년을 다시 어디 속에 축약을 시켜놨냐? 일주일 속에 축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창조 7일과 일주일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클로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역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열두 지파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하늘의 뜻이 곧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수에게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구약에는 열두 지파를 나타나고 신약에는 열두 사도들 나타났는데 그 열두 사도들이 꼭 숫자적으로 열둘이냐? 아니 지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이다? 열두 지파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 1장에서는 12장까지는 12사도를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12장부터는 뭐냐면은 뭐가, 13장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교회를 들었으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들었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교회를 들었어요? 안디옥교회를 들었으는 거예요. 이방교회를 들었으는 거예요. 이방교회를 들었으면서 열두지파 속에 속하지 않은 누구를 들었으는 거예요? 바울을 들었으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이해 돼요? 그러니까 13장 이후는 뭐냐면은 이방인 전도인데 그 이방인 전도 속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유대인들도 이 이방인 전도 속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도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속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구원이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보세요. 저 잘 보면 같으면은, 예, 5절에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한다 그러죠. 그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결국은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 돼요? 실제 내용은 이방족, 이방 지역인데, 그 내용 속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대교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바울이 13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경계가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참 재미가 있다니까. 잘 보세요.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하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비 사울이라. 자, 여기 볼것 같으면 바나바는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이죠. 그죠? 바나바는 레이족속으로서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이건 이방이라면 흑인이라면 흑인. 그죠? 이게 율법식으로 할 것 같으면 흑인이 여기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구레네 사람이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루교, 이거를 저기 뭡니까, 뭐, 바울의 사촌 동생이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또 다른 말로 루교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냥 요 사람도 요 이방인을 상징하고,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이 사람은 아주 저주받은, 흑인은 저주받은 민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누구예요? 이거는 또 뭡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이잖아요. 그죠? 왕족이라면 세상의 왕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울은 누구예요? 이게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거는 곧 누굽니까? 예수님의 원수된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사람들이 분포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특정한 한 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의 율법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가 되느냐? 성령 안에서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죠. 이거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어떤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을 초월을 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죄인들,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것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요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라니까. 그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신약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진짜 인간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상종도 할 수 없고 이 죄인 중에 괴수들, 이런 인간들만 모인 곳이고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들이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이들 속에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교사와 선지자들이 결국은 뭐냐? 인종과 민족과 혈통과 신분을 초월해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곧 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 인종이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전부 혈통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전부 철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십자가 도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 잠깐 뭐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속된 말로 뭐가 되느냐?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비빔밥.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뭐냐? 예수의 피로 번복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비빔밥 해 먹을 때 말이죠. 다 양념 넣어놓고 고추장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확 비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어?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어? 그게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이제 사도로 이 선교사를 지금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세워요? 지금 바나바하고 사울을 세우죠. 사울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화의 경우에 육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적 그런 개념으로 했을 것 같으면은 바나바나 이 사울이 여기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없어요. 열두 사도들 중에 누가 파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성령께서 이 열두 사도가 아닌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지고서 이방인 사도로 이렇게 파송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성령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을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예, 성령께서 앞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느냐? 지금 이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 중에서 또한 뭐 저주받은 그 흑인들 중에서 말이야 쉬운 얘기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망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이 일들을 하겠다. 이 일을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겠다는 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인간의 조건으로서 이 뭡니까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불러서 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러서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냐 성령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증거할 증거자들을 직접 세우는 것은 이제부터는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이 일들은 누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곧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는 하나의 도구지. 자기들이 이 일을 하는데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들을 뭐 한다? 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들을 이방인 전도의 증거자로 보내잖아요. 증거를 보낼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은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이렇게 찾아낸다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누가 찾아내느냐? 성령이 찾아낸다니까, 성령이. 우리가 흔히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 안 하면 하나님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뭐 안 할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아이고 나 하나님 나 복음 안전할래요. 내가 복음 안전한다고 하나님 복음이 안전해지는가요? 아니라니까요. 나 아니라도 다 있어요. 나 아니라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복음을 혼자서 독점화해서 자기 소유화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경계를 해야 된다고. 어떤 목사든지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유혹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 많이 봐요. 그들이 대다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꼭 자기만 특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만이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고 그 복음을 자기가 독점화하고 있고 자기 소유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칭 복음 전한다고 하는 그 사람 보면은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 그분들이 못 내기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디에 소스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묻더라고. 소스가. 그러니까 그 소스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소스는 저 마트에 가면 많이 있다고. 에? 소스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다양한 설교는 내가 참고는 합니다. 참고하는 목적은 뭐냐? 혹시 나도 잘못될 수 있을까 봐서 여러 목사님들 참고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얻어내는 건 없어요. 지극히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 뭐 탁 이렇게 저 뭡니까? 그분은 그런 의도로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의도로서 그 의미를 제가 찾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마치 뭡니까 물이 쪼르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는데 지푸라기가 막 이렇게 끼어가지고 동네 경마가 나듯이 말이지 안으로 가도 요 지푸라기 딱 꺼지나까지 물줄이 탁 터지듯이 제가 다른 분들의 그 설교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면서 참고하는 부분은 주석도 참고하고 보면서 분명히 그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탁 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걸 저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저는 읽어요. 그렇게 본다니까. 그러면 그 하나가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니까. 제가 오늘 오전 설교도 실제 이 제목은 이 주보 제목은 뭡니까? 농담으로 듣는 자들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지금 다른 설교를 했다니까. 지금 이 내용과 다른 것이 그 롯에게 인자를 더해준 이 설교가 지금 이 한 것이. 농담 설교는 딱 이 자료를 많이 만들어놔놓고 하나도 못 써먹었다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이 준다면, 감동하심이. 그 감동하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학문이나 내가 받았던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안 하게 된다니까. 자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은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걸 허락해 준 적이 없다니까. 만의 경우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을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열두 제자를 사용했다. 열두 제자들 중에 누구를 사용했다 할 것 같으면은 아 그러면 그렇지. 그래 예수님한테 직통으로 이렇게 그 3년 동안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맞지 이렇게 대해버린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 옆에 직접 배웠다는 것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틀이 형성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한테 배우지 않는 놈들은 꺼져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이 13장부터는 뭐냐. 전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인간의 조건으로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문을 가지고서 네가 너희들이 똑똑한 걸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성령께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걸 전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아이고 나는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난 목사도 안 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성경 이거 설교하는 것은 목사 전유문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자리가 좀 비워질 거예요. 모퉁이 돌이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셔야 돼. 그걸 안 된다 하지 말고 이 교회가 정 목사가 이 교회 우두머리가 아니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다루어 간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지금 뭐냐? 성령께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도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세워가지고서 뭐 하느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 전도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성령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2000년에 그렇게 역사하던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뭐 하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3년 반 동안 또 돌아다니면서 배웠던 그 열두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저 예수님 한 번도 일면식도 없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시대도 우리도 뭐와 같으냐? 이 사울과 바나바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는데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를 지금 뭐 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나 바나바는 곧 지금 현재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뭐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혀준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복음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서 동일한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한다면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들려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조건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 참 이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항상 뭐 했느냐? 복음을 가렸어요.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복음을 가렸다고. 응?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을 쓰실 때 볼 것 같으면은, 예, 잘난 자들은 항상 자기 잘남을 자랑한다니까. 꼭 복음을 가지고서도 꼭 자기 잘난 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응? 볼품없는 그런 자들을 들어가지고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응?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서, 아, 이걸 우리가 뭐 이거 신학 지식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아느냐. 아니, 여러분들 히브리 헬라어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히브리 헬라어가 무슨 뭐 성경을 해서는 어떤 뭐 정가의 보도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착각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응? 제가 히브리 헬라어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예수 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말이죠. 예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전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본인들이 예수를 못 만나니까 그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라고. 응? 속지도 마시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심플하다니까. 뭐 어려울 게 없어. 어려울 게 없다니까. 예수를 안 만나니까 만난 것처럼 하려니까 오만 거 가지고 각색해가지고 말이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능률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능률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는 자꾸만 뭐 하느냐면은 능률을 따지거든요. 야, 얼마나 우리가 저 뭐야, 예?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어떤 그 능률적으로 좀 이렇게 저 향상이 되고 말이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교회 어떤 그 부흥신학,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흥신학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 끌어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럼 자기 백성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누가 찾아내요? 성령이 찾아내지요. 성령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을 보내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증거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은 그 자기 백성들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응?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냐, 복음을 들을 자와 듣지 않을 자로 딱 이렇게 말하는데, 뭐 하는지, 갈라놨다니까. 응?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절대 말씀을 모르도록 해놨다니까.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장. 25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11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알아먹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예수를 알아본다니까. 그럼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쪽에서 열어서 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뭐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사상이 있는데, 헬레니즘 사상과 히브리즘 사상이 있는데, 헬레니즘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사상이에요. 이게 일반 종교란 말이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이면 감춰난다는 사상이고. 그러나 히브리즘 사상은 뭐냐?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못하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곧 누가 알아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결국 계시를 받은 사람만 알아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복음은 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따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전하는 거예요. 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것을 전하면은 자기 백성은 알아먹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흔히 저 전도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를 자꾸 능률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도는 그냥 도를 전하면 돼요. 그건 듣고 안 듣고는 그건 우리 속 안에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의 전도는 뭐예요? 사람 포섭에 오는 것을 전도라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저 뭡니까? 사람 하나 이제 교인 만드는 거지. 교인. 교인은 얼마든지 포섭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안 된다는 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성도가,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교인은 많으면 많을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봐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놈들이 듣고 와가지고 고침 받을까 하느라 그런다니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못 듣도록 일을 한다니까. 못 듣도록. 그러나 그 못 듣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헛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냐? 그것이 뭐냐? 능력으로 들려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그런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예.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알면은, 온 가족이 다 복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 우리 희망사항이잖아. 그죠? 내 자식들도 다 복음 잘 알고 말이야. 예수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집안에, 목사 아들이 무당 될 수 있고, 예? 절간에 있는 그 중이 목사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니까. 응? 만약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유전이 돼버리지, 혈통이 돼버리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만약에 무당 노릇한다,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냐,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때 쓴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그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해가지고 할 때가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해도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그거 어떡하겠어 그걸. 그러나 우리는 뭐냐? 사도 바울같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니까, 빚진 자니까 그 빚을 갚는다는 그런 자세로서 그 복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참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니까. 한두 번 전해가지고 넌 아니다 안 돼 이러지 말고, 잘라내지 말고. 어? 내 가족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게 복음에 대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붙여놓은 것은 그만큼 뭐냐면 우리 마음을 자꾸 상한 신념 만들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뭐냐면 어떤 심판을 행하는 그런 것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고 하면서 자칭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 매도한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복음을 뭘로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면 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절대 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잘라내는 일을 한다는 얘기는 복음에 지금 합당치 않다는 얘기라, 본인이 지금.
그 복음 자체는 자정 능력이 있다니까. 복음에 합한 자와 복음에 합하지 못한 자를 복음이 스스로를 갈라낸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에 하는 내용은 같은데, 그런데 그 내용에 따른 내용은 같은데 하는 짓이 다른 거예요. 하는 짓이. 그 결국에 뭐냐? 복음 자체가, 복음은 변개될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되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닌 것을 알고.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니까. 발람의 교훈. 베드로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짓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발람의 길을 쫓아간다 그런다. 그러니까 발람은 어때요? 자기가 바라는 거 이 삭스를 바라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삭스를 바라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가 누구를 축복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든다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저주하고 싶었는데 뭐 발락 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받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락의 입을 주대위를 확 바꿔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뇌물은 뇌물대로 챙겨 먹고 이스라엘에게는 뭘 하고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을 하게 했다니까. 그 복음은 복음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복음에 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지금 이게 이해돼요? 누가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저는 훼손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그 복음을 지켜내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맞는데 그건 들으라 그래. 내가 들으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들으라 그러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러듯이 그들이 말하는 건 들으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들이 말을 말은 너때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으면 아닌 걸 봐야죠.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보세요. 인도하는 자들 뭐하고? 그들을 생각하는데 그들의 뭐를 보고? 행실을 뭐하고? 보라 그러죠.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보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복음을 쉬운 얘기로 복음을 가지고 밥벌어지 노릇하느냐. 아니 그래 제가 복음을 가지고 수단으로 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쓰는 거. 복음을 빙자해 가지고서 자기 입심양명을 꿈꾸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말로를 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윤리적이 도덕적이냐 이걸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조금 비윤리적이 비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서 자기 살이 사욕을 막 채우게 가지고 자기가 교주노릇 한다는 것 같으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경계를 하라니까. 성령은 그런 걸 원치 않고, 뭐, 그런 걸 허용한 적이 없다니까. 성령은 반드시 뭐 하느냐? 그 복음의 출처를, 복음의 출처가 되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지, 복음 전하는 인간이 영광받는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간들은 뭐 하냐? 복음을 학습으로 배워서, 지금은 워낙 책들이 많아가지고서, 머리 똑똑한 사람들 책 보면 다 나와요. 다 짜짓게 하면 된다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는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죠.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블로그에 볼까? 우리 블로그에 이 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것을 그대로 풀카피해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참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 전에 저 하나교회 갔더니 와가 참석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다 카피해 가지고 이만큼씩 해 가지고 가서 보여주더라고. 목사님 나 이걸 가지고 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우리 참 귀합니다. 어? 본인은 이걸 내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나눠서 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맙고 반가워가지고 부천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을 그 교회를 보내려고 그랬다니까. 아유, 그걸 가서 어디 교회 정할 때도 없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잘 됐다. 그럼 그 교회를 가십시오.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리를 보내려 보낸다니까 싫습니다 이러더라니까.
왜 그러냐. 저 목사님한테 배워가 똑똑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개판 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어지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예요. 결국 뭐냐? 가두리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자기 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결국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도구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온다 할 것 같으면 감사해야지요. 근데 싫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싫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누가 어디 복음 전하는 데 있을 것 같으면 소개를 시켜요. 가라 그러고 말이죠. 어?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와가지고서 해방을 놓을까 봐서. 그게 그럴 만도 한 게 이해는 해요. 하도 복음 좀 아는 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서 선생 노릇하고 말해 개판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은 진짜 복음을 내가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래 저는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증거되는 건 복음일 것 같으면 다행이죠. 감사하잖아요. 응? 어떤 목사님 한 번에 내 거 풀카피 하는데 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그걸 그대로 전해줘서 고맙다. 그럼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틀에 매이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아, 이 복음은 내가 혼자 알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가지고 좀 악는 것 같고 히트 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좀 인정받고 그런 생각도 버리시고. 응? 성령께서 그때 필요하면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응?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다 해서 그것이 딱 이 속에 남아 가지고 이게 메모리 돼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뭡니까 책꽂이 속에 있는 그 파일 꺼내듯이 꺼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지금은 내가 이래 전해도 돌아서고 나면 그건 내가 그 어떻게 전했지, 그게 뭔 뜻인지 또 모를 때가 많다니까. 그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 만약에 내가 이게 지식일 것 같으면은 파일에 꼽아놨다 언제든지 빼냈을 수 있죠. 빼냈으면 되죠.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성령께서 그때, 지금은 내가 요만큼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 또 한다니까. 더 깊게, 더 넓게 이야기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뭡니까? 이 성령을 통해가지고서 성령께서 전도자를 세우고 그 전도자들이 전도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지금 세워가지고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은 증거되는 것이 자기들이 경험된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 되죠. 그럴 때 뭐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는 그분이 지금 드러나는 게 그분이.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는 다른 말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게 성령행전이라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다 돌아다니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뭐냐? 바울이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리 가라 그러고 저리로 가라 그러고 막 자꾸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다를 뿐이죠.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이 모습들을 다 보시란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모습들을 보시란 말이죠.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이 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소설책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역사책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역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쉬운 말로 월드컵이 4년마다 개최가 되듯이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서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전도행전이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사울이고 여러분이 바라바라니까. 바나바 바울이나 어떤 인물에 초점 맞추지 말고 성령에 붙잡혀서 주 복음 증거하면 그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예요. 바울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읽다 보면은 이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 이걸 생각 머리 싸매지 마세요. 그냥 읽으시라고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모르는 건 넘어가고 모르는 걸 가지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 시험 그 학교 시험을 칠 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아는 것부터 빨리 적어놓고 모르는 걸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데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딱 하나 걸리면 거기에 30분 40분 다 허비하고 나중에 못 쓰잖아요. 이게 어리석음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뭐냐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이해 안 되는데 보세요.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꿈속에서도 알려줄 때가 있다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받아요. 응? 길 가다가도 말이죠. 목욕탕에 목욕하다가도 깨달아질 거 있다. 저는 그런 미친 짓을 많이 한다니까.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깨달아지면 얼른 와가지고 요즘은 이 휴대폰에도 딱 메모를 딱 한다니까. 딱 지금 문자, 메모 적고 말 하듯이. 응? 길을 가다가도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말 문자 해가지고 저 녹음해놓는다니까. 그 뜻을. 그런 것들은 늘 그때그때 오신다니까. 그분이 오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알아요? 모른다니까. 아니,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기록된 이 말씀들 어떻게 우리가 다 읽어낼 수 있어요? 못 읽어낸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읽어놓고 넣다 보면은 나중에, 아, 이게 저기 이 얘기고, 이 얘기고, 저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게 하나의 그림이 맞춰진다니까.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럼 쉬워요. 어렵지가 않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성령께서 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사를 세워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지고서 이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도하는 곳으로 들어간 곳이 어느 곳으로 들어갔다? 유대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교 회당. 응? 그래 쉬운 말로 참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전도는 어디에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시대 전도는 어디에서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디에 가서 전도했느냐.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 당시에 회당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회당은 뭐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것이 회당 중심에 모였다는 게 회당. 그러니까 그 회당은 하나의 지금 이 시대를 말하거든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은, 진짜 복음은 어디에 전하냐?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교회 안에 전하는데, 그 교회 안에 지금 누가 있느냐? 이방인과 자기 백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육과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지금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들 지금 뭐하냐 복음을 통해서 갈라내는 일을 한다니까. 갈라내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도 보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입신양명을 꿈꾸고 어떤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땅에 복을 추구하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기복주의고 말이에요. 영웅주의 이런 사람들이 온다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냐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 걸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준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속에서 뭐냐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뽑힘을 당한다니까. 뽑아냄을 당한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볼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경계가 허물어졌다니까.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간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축소파라 축소파. 강약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여러분들이 증거될 때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들이 쫙 갈라내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아 오전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했듯이 농담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응? 진짜로 듣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난다니까. 응? 그래서 앞으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 가는지 이 13장 이후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 그 구성원들을 그 멤버를 가지고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자들을 찾아낼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금 구성된 그 구성원 멤버들 모습이 곧 뭐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뭐이다?
모습들인 거예요. 모습들인 거. 고도를 누가 찾아낸다? 성령께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찾긴 받았고, 찾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한 성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서로가 어떤 그 인간적,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고, 저도 성령으로 부르심을 입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예수가 증거될 때, 그 한 예수를 통해서 서로 아멘으로 화합을 하고, 서로, 아, 우리가 이렇게 한 예수 안에서 우리 한 형제가 맞네. 이거 우리 공감하는, 이게 교회란 말, 교회. 그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물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들에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전도의 대상들이 있다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시라고. 그럴 때 한 성령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하나님께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써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택하셔서 참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증거할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여시고 또한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 입술로 마음껏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런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온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 친척들, 이 모두들에게 이 귀한 복음들이 잘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